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솔깃해 보험에 가입한 후 후회한 경험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보도국 정한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계약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게 돼 있는데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만 철회하게 되면 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험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보험 계약이 지인이나 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인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요.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계약자는 청약 철회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하고 보니까 상품이 별로인 것 같다, 혹은 나에게 맞는 보험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이 넘지 않았더라도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계약자의 단순 변심일 경우에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려면 그에 따른 마땅한 사유가 필요한데요. 보험 계약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사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30일 이내에 보험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보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3일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이자를 더해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가입자들은 어떤 보험에 가입하든지 30일 이내에만 철회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보험 계약의 청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철회를 할수 없는 보험도 있는데요.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보험은 청약 철회를 할수 없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 진단을 받는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 가입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철회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 중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증 보험은 청약 철회를 할수 없습니다. 네, 청약 철회가 모든 보험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청약 철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보험 가입 시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 계약 청약서에 청약 철회란을 작성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영업점을 굳이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험에 계약을 했을 때맨 처음에 보험사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 기간을 넘기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약 취소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계약자는 보험 회사에 그 잘못이 있었을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 범위 등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보험 약관과 보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줘야 합니다. 청약 철회에 관한 사항 역시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역시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이 보험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가입을 고려하셨다면 내가 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네,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보험으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했다면 여러 보험사 상품의 보장 내용과 갱신형 특약 여부, 그리고 보험료 등을 비교하신 후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또 보험은 가입만큼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